천생연분은 우연히 다가오게 돼 있어요. 한순간에 첫눈에 반했어요. 이거 천생연분 아니야. 선생님은 그런 피디 오는 사람 뭘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나. 김사라의 리얼리즘 시작합니다. 나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운명의 짝을 만났을 때 이게 내 결혼 상대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징조나 현상들. 결혼 못하면 못 먹는 거야? 아니야. 아니. 속은 0점이잖아요. 나는 근데 뭐 사주풀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보는 개인적인 선생연분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죠. 그쵸. 자, 일단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짧게 얘기할게요. 자, 일단 나한테 너무 의미 없이 잘해주는 남자. 의미 없이 잘해주는 남자. 남녀. 살짝 눈웃음 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애매하게 야리꾸리하게 뒤에게 좀 여운을 남기는 사람. 무조건 나한테 호감을 베푸고 나한테 무조건 잘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 나 천생연분인가 봐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뒤가 구려. 내가 만약에 우리 피디님한테 이러고 봤어. 근데 내가 저기 아니에요. 기억이 남으면 안 남어.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나? 무슨 말이 있었나? 왜 궁금하지 않아? 너무 궁금해요. 그지? 너무 궁금해요. 그지? 네. 별말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나한테 생일인데도 선물 안 해주는 사람. 선물 공세하고 다 그러잖아. 잘 보려고. 응? 나 마음에 들게. 근데 연애할 때도 못하는데 결혼을 하면 더더욱 안 해주겠지. 무관심하고 생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아무리 뭐 사주가 좋아도 속적인 거로는 속골프 사야 되지.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생님? 자, 이번엔 나의 이제 선생 논문을 만났을 때에 알아보는 징조. 너무 궁금합니다. 나도 궁금하다. 거의 느낌, 필. 예. 그리고 심장이 콩카. 내가 이뻐 보이고 싶고, 내가 잘생겨 보이고 싶고, 저 사람을 만날 때 준비를 하고 있다. 유심히 보십시오.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갑자기 배가 나는데 숨을 확 쉬어서 배를 그러고 있다는 거. 물건을 사러 갔는데 또 내가 부딪힐 때 이런 향기를 내고 싶다. 왠지 나도 모르게 콩깍콩깍거리고 얼굴이 여기 볼인 데가 볼그레해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스마일하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사람들. 근데 천생연분을 조심해야 될 때, 한 순간에 첫눈에 반했어요. 이거 천생연분 아니야. 아 그래요? 첫눈에 반하면 천생연분이다 이런 말. 콩깍지 씨인 거야. 자 봐봐, 그렇게 콩깍지 씌워갖고 지금 이혼하니 안 하니 많잖아. 첫눈에 딱 반해서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러다 보면 막 옆에 있는 남자 여자친구가 있으면 띄어내려고 하고 이런 좀 현상들이 있어. 천생연분은 우연히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던 사람이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내가 나도 모르게 맞춰지게 되면서 내가 모르게 이 사람이 신경 쓰게 되고 점점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천생연분이 된 거야. 1년, 2년이 아니라 한두 달, 두세 달. 불이 붙어야지. 처음부터 불이 팍 붙으면 어떻게 해요? 서서히 타올라서. 서서히 타서 뜨끈뜨끈해져야지. 그래야 이해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지켜가서. 사람만 천생연분이 뭐해. 오래 같이 사귀고 오래 같이 지켜야 되는 게 진정한 천생연분이죠. 선생님은 그런 필이 오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뭘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은 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